SMB 기획보도 민선 8기 단체장을 만나다. 이번 시간에는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한해 공주시정의 화두부터 들어볼 텐데요. 사자성어에 함축할 수 있다고요? 예. 우리 2023년도 공주시 시정 화두는 성화도약이라고 정했습니다. 공주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한 걸음 두 걸음 삶의 질도 높이고 또 행복 지수도 높이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하자 해서 성화도약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도약이 함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제 제가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서 공모한 통합 하천 사업의 액수가 크죠. 전체 사업비가 58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신관 둔치공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도 좀 갖추고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정안천까지도 같이 이제 이수, 치수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제일 큰 보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 8월에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서 빠르면 올 7월쯤 기대를 해봅니다. 제2금강교 착공을 한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시와 세종시에 연결해주는 BRT 노선도 좀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촌 죽당 지역에 국가정원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곳을 이제 친수 지역으로 이렇게 좀 금강역 환경청에서 결정이 돼서 그것도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있을까요? 인구 문제는 비단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그 저출생 고령화가 아주 너무 심해서 우리 공주시도 큰 걱정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나가는 거 막고 들어오시는 분을 많이 유입 인구를 늘리고 그런데 문제는 자연 감소가 한 천여 명 발생을 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출생자 수가 353명이고 사망자 수가 한 1,3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천여 분 정도의 자연 감소가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있는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 주변에 한 400여만 인구를 어떻게 공주시로 이렇게 좀 생활 내지는 또 이제 관계를 가져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유입을 할까 그런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역사 문화 관광 자연 환경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역사 문화 관광 말씀하셨는데, 공주는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물 유적들이 풍부하잖아요. 역사 문화 관광은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도시입니다. 석장리 유물, 선사시대 3만여 년 전에 이제 유물 유적이 있고요. 또 백제 왕도로서의 공주, 또 충청 가명이 330여 년간 또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근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우금치전 적지, 또 황세바위 성지, 또 수리치골 성지 등 다양한 역사, 문화, 또 근현대사의 아픔까지 같이 하는 도시입니다. 이 외에 또 금강과 계룡산을 활용한 자연환경, 또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마곡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세계 문화유산 이런 것을 좀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 죽당지구의 국가정원 또 통합하천 사업으로 하는 신관 둔치공원의 활성화 또 계룡산 국립공원의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등등 이런 이 공주시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좀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 네. 관광산업이 발전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이 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경제도 걱정입니다. 이 인구 문제와 이 경제 문제가 제일 참 공주시의 제일 걱정인데요. 지금 이제 산단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물류단지 등 기존에 있는 기업과 좀잘 연대를 해서 좀 소득 창출도 하고 또이 고용 창출도 같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2주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 산단 기업인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걱정을 하시는 기업들이 한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대외 여건이 좀안 좋아져서 수출길이 좀 막히신 기업들이 좀 한두 군데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좀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대비를 하고 계셔서 저도 좀 걱정은 좀덜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포도 좀 가서 인사를 드렸고 또 우성에 이제 월미농공단지를 갔는데 거긴 또 3D 프린터나 또 요즘 흔히 SMR이라고 표현되는 그 소형 원자로 사업까지도 이렇게 구상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공주에 활동하시는 기업인들, 또 공주에 기대를 하고 들어오시는 여러 기업들을 좀 접촉을 해서 기업하기 좋고, 공주에 오면 뭔가 좀 사업이 된다, 돈이 된다, 그런 좀 활기찬 기업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공주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CNB 시청자분들과 공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정 화두가 성화도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화입니다. 화합을 해서 우리 모든 공주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말씀드렸던 안전에 관련된 부분,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공주시의 시정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올한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 시민들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고 합니다만은 올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저희 공주시에서도 1,300여 공직자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삶의 질 향상, 행복도가 아주 높은 공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좋은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 공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